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고학의 세계에는 어울리지 않는 유물을 의미하는 오파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고대 문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발굴물을 뜻하죠. 지금까지도 흥미로운 고대 유물은 세계적으로 계속 발굴되고 있으며 동시에 연구자들을 당황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유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불명확하고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UFO 연구관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주인이 고대 문명을 이룬 흔적이라고 말하고 신비주의자들은 마력이 깃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회의론자들은 이런 유물이 가짜라고 말하죠. 하지만 어느 유물이라도 흥미로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고고학 조사를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수수께끼 같은 고대의 메카를 보러 가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바그다드 전지. 바그다드 근교에 위치한 쿠주 라부 마을의 유적을 발굴하던 당시 고고학자 비델름 퀘니인은 기묘한 항아리를 찾아냈습니다. 그 토기 항아리에는 청동으로 된 통이 목 부분에 고정되어 들어있었고 통 속에는 금속으로 된 막대가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그러한 토기가 몇 개 더 발견되었는데요. 그것들을 조사한 퀘니인은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전지가 틀림없다. 그리고 아마 금은으로 도금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 설은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는데요. 어떤 이집트 학자는 바그다드 전지의 복제를 만들고 그 안을 포도즙으로 채웠습니다. 그때 발생한 0.8V의 전압은 오시리스상에 균등하게 금을 도금하는 데는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토기를 전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실제로 이 토기의 용도가 전지였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데요. 회의적인 고고학자는 당시의 유물 중에서 이 방법으로 도금 가공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토기는 봉해진 상태라 도선의 접속은 불가능했고 본래 전지를 사용하는 기기는 근처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전기라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요? 이는 아직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사부 왕자의 원반. 다음에 소개해드릴 매장물이 발견됐을 때 연구자들은 모든 고대 이집트학의 지식이 뒤집어지는 게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이집트 사카라 유적에서 사부 왕자의 무덤을 발굴했을 때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고대의 프로펠러였습니다. 적어도 그 단어가 이 물체를 처음 봤을 때 모든 이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였습니다. 지름 70cm 정도의 편함으로 된 이 검은 원반은 세 개의 꽃잎 모양이 끝에서 중앙으로 끼워진 채 중심에는 원통형 베어링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대체 뭘까요? 무엇보다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이 매장물은 세세한 부분까지 잘 완성되어 있었으며 대칭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블레이드도 거의 같은 크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원반 중앙의 베어링통은 램프가 아닐까라는 추측도 있었는데 그럼 이렇게 구조가 복잡해질 이유가 있었을까요? 다른 설도 있습니다. 바로 고대의 바퀴가 아닌가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나일강 연안에 바퀴가 나타난 것은 기원전 1500년 이후의 일인데 이 유적은 기원전 3000년 이전의 것입니다. 혹은 이것이 유압식 프로펠러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인들이 돌로 만든 비행기로 날아다녔다고는 생각하기 힘들죠. 이 유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설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적 숭배의 대상을 표현한다는 것. 이 설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인은 외계인과 접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 외계인들은 고도의 기술을 사용해 비행기, 헬리콥터, 우주선으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문명의 이기에 종교적인 공포를 느끼며 그를 숭배하고 신격화했다는 것이죠. 즉, 이 프로펠러는 블레이드를 회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고대인들이 자신이 목격한 것을 표현한 것이었다는 가설입니다. 많은 가설 중 어느 설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발견은 고대 이집트의 기술 수준의 정설에 대한 큰 도전인데요. 원반은 카이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모른 척 옆으로 치워둘 수는 없겠죠? 플러그가 날린 수수께끼의 고대 돌. 고고학 애호가였던 존 윌리엄스는 공장과는 떨어진 북아메리카의 어떤 지역에서 한창 발굴 작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기묘한 것을 발견했죠. 이는 극히 보통의 둥근 돌이었는데 돌 안에 세 개의 전기 플러그를 꽂을 수 있는 부분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플러그는 돌 속에 고정되고 있었고요. 더 조사해보니 그 돌이 10만 년도 더 된 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강암 속에서 전기 플러그를 접착하거나 절단하는 적은 없었죠. 아무래도 이 화강암은 바위산들이 생겨났을 때 이미 있었고 거기에서 수천 년이 걸려서 형성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플러그의 돌출 부분의 재질도 알 수 없었는데요. 이 돌은 수수께끼를 의미하는 에니그마와 하나의 바위를 의미하는 모노리스에서 따와 에니그마리스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돌을 깨고 이 기묘한 물체를 꺼내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존 윌리엄스가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회의적인 사람들이 가짜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죠. 존은 분석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에니그마리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연구자들이 이를 뒷전으로 미루고 더 이상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엎어지는 것을 두려워한 까닭일까요? 농담이고요. 분명 미스테리 현상의 애호가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겠죠? 코소의 점화 플러그. 1961년 겨울, 캘리포니아의 산지에서 준 보석 가게를 경영하던 세 명은 자신의 가게에서 팔 상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찾아낸 광물 속에 특이한 돌이 하나 섞여 있었는데요. 그 돌을 잘라보니 안에는 하얀 도자기로 만든 듯한 길쭉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운데엔 금속 막대가 들어있었죠. 이 돌이 연구자에게 넘어가면서 전혀 양립되지 않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돌 속의 물체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니 돌의 한쪽 끝에 작은 스프링 같은 것이 나와 있었는데요. 마치 엔진 점화 플러그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점화 플러그라고 단정한 연구자도 있고 심지어 플러그의 업체까지 특정되었답니다. 바로 챔피언사에서 만든 점화 플러그로 1920년대에 자동차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체 이 점화 플러그는 왜 50만 년 전에 암석 속에 있었을까요? 부주의했던 한 시간 여행자의 분실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마의 중공 12면체. 영국, 이탈리아, 헝가리, 독일, 프랑스의 고대 로마인 거주지에서 아름답고 기묘한 물건이 나왔습니다. 바로 중공 12면체라고 하는 건데요. 이는 청동과 돌, 쇠로 된 12면의 오각형으로 구성된 다방면체로 면의 중앙에는 동그랗게 도려내진 구멍이 있고 각 모퉁이에는 손잡이 같은 구슬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둥근 단면을 감싸듯이 동심원형의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물건이 만들어진 것은 서기 2에서 3세기의 일이었는데요. 고고학자에 의한 발굴은 200년 전, 그런데도 현재까지 이 불가사의한 다면체의 용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이 12면으로 거리를 쟀다는 설인데요. 전쟁터에서 구멍을 들여다보며 활과 화살의 비행거리나 적군까지의 거리를 계산했다는 말은 제법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설로는 구멍이 뚫리지 않은 다면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었죠. 다른 가설 중에는 이것이 고대 천문 관측기기이며 태양광선의 경사각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도 있습니다. 태양광선의 기울기는 농경의 시작 시기를 정하는 데 매우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이들 유물의 용도가 사실은 무엇이었는지 아직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해드린 것과 같은 고대의 기기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마치 다른 세상에서 날아온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통념적인 세계관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연구자들이 인류의 문명사에 관한 종래에서를 더 진솔한 시선으로 다시 보게 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 유물들의 용도도 밝혀질 수 있을 겁니다. 고대 명장들이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무슨 목적으로 이들을 만들었는지도 말이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